공항진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태풍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진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에 접근한 첫 태풍이 곧바로 영향을 준 셈인데 그러게요. 7월에 태풍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7월 태풍 영향을 주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7월에 태풍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자주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지금 지난해에는 7월에 태풍이 5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지난해 2017년에는 8개의 태풍이 발생을 해서 그 가운데 2개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평균을 따져보면은 한 3.6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해서 그중에서 0.9개, 그러니까 1개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태풍이 이제 계절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태풍이 발생하는데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8월, 9월이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까지 태풍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번 이제 시작이니까 네.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7월에 오는 태풍 중에 이번 태풍 다나스처럼 많은 비를 몰고 와서 피해를 준 태풍이 있었나요? 태풍 이번 다나스 비태풍이라는 이제 뭐가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비가 내렸죠. 네. 우리 제주도 물론 한라산 중턱이긴 하지만 삼각공이라는 곳에서 강수가 기록되는데 1057mm가 기록이 됐어요. 많이 왔어요. 1년에 보통 이제 제주도에 한 1600mm의 비가 내리는데 그중에 1000mm가 한꺼번에 쏟아진 셈이 됐는데 물론 이제 산하고 평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온 태풍이 지난 2014년 7월에 말에서 8월에 우리한테 영향을 줬던 태풍 나크리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한라산 중턱 윗세오름에 1182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7월에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태풍은 진로가 자주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태풍이 좀 크거나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에는 태풍의 진로를 잘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태풍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풍이 어디로 갈지를 놓고 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우리 더운 공기 있지 않아요? 이게 태풍을 중국 쪽으로 밀어낼 것이다. 그렇게 예보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태풍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꺾는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때 이제 한국과 또는 일본, 그다음 미국 이런 세 나라의 이제 예보가 조금씩 바뀌었죠. 다른 점이 있었는데 끝까지 이 태풍이 우리나라 가까이 오면서 해수면 온도, 그러니까 남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태풍이 또 갑자기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태풍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도 네. 약간의 그 어떤 변화를 많이 주는 그런 태풍이 됐습니다. 이렇게 태풍에 이렇게 진로가 많이 바뀐 거는 태풍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힘이 약해서 진로가 많이 바뀌었다는 네. 얘기군요. 예. 자, 이제 태풍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장마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장마 전망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끝나서 이제 장마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장마 이제 태풍이 몰고 온 구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구름들이 이제 장마 전선하고 다시 장마 전선이 형성하면서 내일까지는 일단 이제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비를 조금 뿌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 그러니까 7월 24일, 5일, 6일 뭐 이 정도 수준의 전국적인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비가 장마 전선에 의한 비입니다. 그래서 장마 비가 다음 주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물론 장마가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만 장마가 물러났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건 아니고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비가 잦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풍은 10월까지 한두 개 정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 시작이니까 예. 조금 더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예. 공항진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